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단호박, 영양밥, 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단호박은 용도별로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. 죽을 끓일 때는 누렇게 숙성된 거나 뭐 이렇게 파란 거나 어느 거든 상관없지만 쪄서 드실 때는 보슬보슬한 맛, 단맛 이런 거는 푸른빛이 도는 것, 덜 익어 보이는 거 있죠. 파란 게. 이런 게 좋습니다. 이런 거를 골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. 저는 한 개 준비했는데요. 이 단호박 속에 찰밥이 실제로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. 찰밥은 해서 넣어서 찌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생살 불려서 넣으시면 밥이 잘 안 쪄집니다. 100% 찹쌀 2컵이고요. 찹쌀은 불리지 않고 바로 하고요. 요거는 잡곡살입니다. 잡곡살은 미리 30분 불려놨었거든요. 미리 조금 불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잡곡만 불려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이 잡곡살 속에는 흑미나 뭐 다른 거 수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담으면 될 것 같아요. 물의 양은 좀 줄였습니다. 물을 많이 넣으면 너무 질척한 밥이 나오니까 좀 보통 고슬한 밥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. 마른 콩 같은 거는 불려서 넣으시고 저는 여기에 풋콩이거든요. 생콩이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. 강릉콩과 완두콩입니다. 돌려깎기 하면은 씨가 나옵니다.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 돼요. 대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. 계절별로 밤이 좀 비쌀 때는 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저는 이렇게 칼집난 알밤이라고 해서 맛밤 있죠. 이렇게 구워 놓은 상태 먹고 남은 겁니다. 요거 몇 개만. 이렇게 전용수.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좀 부드럽게 해서 자르셔도 되긴 한데요. 뚜껑될 부분을 이렇게 한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. 이렇게 속을 깨끗하게 파서 준비하겠습니다. 가위로 좀 잘라놓은 것도 넣겠습니다. 대추가 없으시면 여기다 설탕을 한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. 대추를 넣으실 경우에는 대추의 맛이 달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소금 약간만 넣고요. 백미 치사로 눌러서 밥을 하겠습니다. 백미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밥이 다 됐습니다. 조금은 밥 할 때 넣으셔도 되고요. 깜빡하면 지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섞어서 여기 밥이 얼마 안 들어가요.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그냥 남는 밥은 그냥 찰밥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. 다 묶고 올려서요. 자, 호박은 보통 한 10분만 쪄도 겉은 어느 정도 익는데요. 밥과 호박이 서로 맛이 어우러지려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. 저렇게 약불로 한 20분 정도 쪘습니다. 그러면 불을 끄시면 돼요. 호박만 푹 잘 익으면 되거든요. 안에는 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끄겠습니다. 수저로 양쪽으로 잡고. 영양밥을 좀 까맣게 하시고 싶으면 흑미를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그 검정콩이죠. 그걸 불려서 하시면 까맣게 영양밥이 됩니다. 단호박과 함께 또 찰밥도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껍질 깨끗하게 씻어서 쪄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. 맛있기는 요 초록 부분이 더 복신복신하고 맛있습니다. 단호박 영양밥 다 됐습니다.